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영어로 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는 뭔가 설명을 좀더잘 전달하기 위해서 한국어로 진행하고, 다음부터는 영어로 스크립트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미레 박사과정 1년차 하현우 학생이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아이클리어 2023년에 액셉됐던 드림 퓨전이라는 논문입니다. 드림 퓨전은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텍스트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 3D를 만들어내는 태스크라고 할수 있고요. 이때 2D 이미지 디퓨전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 설명드리고, 드림 퓨전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익스페리먼트 컨클루전, 이런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입니다. 드림 퓨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제로샷, 그러니까 이미지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텍스트 프롬프트에 대해서 거기에 어울리는 3D 제너레이션을 하는 태스크입니다. 이때 2D 텍스트 이미지 디퓨전 모델을 파이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구조는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앞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약간 조금 버벅이는 것 같은데, 약간은 이매저너리하고 로우 레졸루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노블 씬을 텍스트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제로샷 텍스트 3D 태스크라는 점에 주목해서 보면은, 이거는 드림필즈라는 리서치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드림필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실에서 한번 세미나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은 드림필즈와 드림 퓨전에서 가장 큰 차이는 텍스트 이미지 프라이어를 뭘 사용했는지가 달라졌습니다. 네, 드림필드에서는 클립을 사용했었고, 드림 퓨전에서는 이마겐을 사용했었는데, 이마겐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언어피셜에서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한 코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마겐이요. 이마겐. 저는 50% 확률로 이마젠 하는 것 아, 그래요? 같습니다. 네. 원래 이마젠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다른 사람도 뭐라고 표현할 수 이마젠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스테이블 디퓨전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드림필즈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구조가 되어 있는데, 텍스트 프롬프트에 대해서 3D 널프를 옵티마이즈합니다. 이때 텍스트 프라이어는 클립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널프와 클립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널프는 노블 뷰 신세스 태스크에 속합니다. 멀티 뷰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주어지지 않은 어떤 노블 단 언씬 뷰포인트에서 네, 씬을 신세사이즈하는 웍입니다. 그리고 클립은 이제 다음과 같이 텍스트 인코더, 이미지 인코더가 여기 있는데요. 이게 많은 양의 텍스트 이미지에 대해서 맞는 페어가 가까워지게 이제 그렇지 않은 페어는 멀어지게 하는 콘트라스티브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이러한 인베딩이 서로 일치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많은 태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텍스트 가이드 제너레이션으로 사용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드림필즈에서는 다음과 같이 널프와 클립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구조는 드림퓨전에서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드림퓨전에서도 이 앞부분은 널프, 그리고 널프 결과물에 대한 디퍼런셔블한 렌더링이 되고, 그다음에 뒷부분은 텍스트 이미지에서의 프라이어를 가져오는 부분이 됩니다. 이제 달라진 부분은 이 부분이 클립이 아니라 2D 텍스트 이미지 디퓨전 모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 디퓨전 모델을 왜 썼을까 하면은 뭐 당연하게도 최근에 텍스트 이미지 디퓨전 모델들이 뭐 이미지나 혹은 스테이블 디퓨전처럼 많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좋은 효과를 가져오려고 했던 것 같고요. 이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도 뭐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컨셉만 설명드리면은 제너리티브 모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워드 프로세스에서는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노이즈,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를 하고 백워드 프로세스에서는 이 추가한 노이즈를 프리딕트하는 혹은 또 디노이즈하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학습이 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을 이미지가 아니라 레이턴트 상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이미지 엔코더와 디코더가 학습이 되고 이 이미지 엔코더, 디코더를 프리즈한 다음에 레이턴트 상에서 기본 컨디션과 함께 이 레이턴트 상에서 디노이징 하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때 이때 이 컨디션 시그널은 크로스 어텐션 모델 모듈에 이제 각각 인젝션이 돼서 컨디셔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사용했다는 스테이블 디퓨전 혹은 이마젠을 사용했다는 점이 드림 퓨전의 다른 점이었고요. 이제부터는 드림 퓨전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드림 퓨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림 퓨전은 말씀드렸던 대로 널프, 렌더링, 뭐 텍스트 이미지 디퓨전 모델 이런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이 프라이어 노이즈를 배워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은 스코어 디스틸레이션 샘플링이라는 새로운 로스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조금 특징적인 거는 노이즈를 프리딕션을 할 텐데 이 이마젠 모델 혹은 뭐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 노이즈가 첨가되었을 때 이 노이즈를 디노이징하는 거를 프리딕션을 할 텐데 이 프리딕션하는 것 자체를 업데이트에 사용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과 같이 노이즈가 추가되었을 때 프리딕션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서 다시 노이즈를 빼가지고 그게 그대로 그리디언트가 됩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유넷 지점, 여기에 유넷 부분이 자코비안이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백프로파게이시 되지 않고 그 이후로는 이제 자코비안 텀이 익스펜시브하기 때문에 조금 익스펜시브한데 그걸 뺐더니 괜찮아서 뺐다라는 게 사실 논리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렇고 이게 이 윗부분이 원래 로스인데 이 로스 파트까지 계산을 하는 거는 수학적으로 데리베이션을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밑으로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유넷 자코비안을 빼는 거는 임피컬하게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유넷 자코비안을 빼면은 아까 봤던 그 이렇게 이 차이를 가지고 그레디언트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그대로 여기에 텀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궁금해. 세타가 뭐예요? G세타. 아, 이게 이제 G세타가 제너레이션 하는 모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널프가 됩니다. 하이는 디퓨전 모델? 네. 네네, 맞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네. 여기서 보면은 입실론 헨시, 입실론 헨시 유넷의 아웃풋이잖아요. 네. 맞죠? 네. G도 그렇고. 근데 저 유넷의 아웃풋이 입실론 헷으로 밑에 거 오른쪽 아래 거가 그냥 바로 나오면 되는데 왜 저기에는 X 헷이 아웃풋이 나오는 것처럼 그랬을까요? 질문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아웃풋이 이게 아웃풋이 아니라 이걸 계산한 다음에 다시 계산하는 걸로 표현하는 게 왜 그러냐고. 아니, 이게 비교했어요. 비교했어요. 네, 유넷 아웃풋이 뭐예요? 유넷 아웃풋은 이 디노이즈 된 이미지. 아니, 유넷에서는 레이턴트긴 한데
유네스에서 나오는 게 이필론 세타가 바로 나오고, 아 이필론 해시 바로 나오고. 아 그런가요? 네, 전 몰라요. 어, 제가 알기로는 뭐 레이턴트일 수도 있고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디노이즈 된 거를 아닌데? 아니 아닌가요? 디퓨전 러스 펑션이 입실론 빼기 입실론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면 유닛 아웃풋이 입실론이라는 얘기 아닐까요? DDIM에서 원래 네, 저는 약간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 부분은 네트워크 아웃풋 자체는 입실론 헷지 맞긴 하거든요. 아, 저거 뒤에 그려진 저 공작 엑스 헷 부분은 사실 유넷 아웃풋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아, 뭐 저기서 예측된 입실론 헷들을 가지고 디노이즈 했을 때처럼 이미지가 되는 건 맞는데 아웃풋은 다이렉트하게 입실론 헷이 나오는 게, 이게 학습될 때 입실론 더해주고 입술은 헷 예측해가지고 그거 차이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미지상에서 슈퍼비전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교수님 질문 네. 이제 저 그림을 그럼 왜 그런 네. 왜 저렇게 표현이 됐는 저도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 질문 한번 더 정리해 주세요. 할 말씀 있나요? 아, 제가 이해한 대로요. 네, 지금 질문.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유넷에서의 아웃풋은 이 엡실론 헷이 되는 게 맞는데, 그리고 이런 디노이즈된 이미지는 이 엡실론 헷을 가지고 만드는 것들인데 왜 이 이미지가 나오고 그 이미지를 토대로 엡실론 헷이 나오는 것처럼 그렸냐는 게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지를 쓰는 디퓨전은 뭔가 달라요? 왜 저렇게 했지? 혹시 이미징 게 모델이 공개가 안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나 싶긴 한데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저는 DTIM에서 저는 이어서 그래, 약간 근데 그러면은 약간 비교가 뭔가 꼬이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 아닐까 싶긴 한데 원래는 안 그리고서 밑에 입술은 해지 바로 위에 붙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두 개 사이가 다 되는 거다. 뭔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 같긴 한데 완전히 틀린 비교가 돼서 좀 그렇긴 하네요. 저기서 그러면 자코비아로 쓰는 건 뭐예요? 입실론 헷백이 입실론이에요? 네. 그래서 트루하고 에스티메이트하고의 갭을 자코비아로 만들어서 렌더링 쪽에서 넣어줬네.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널프하고 렌더링하는 파트가 남아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 드림퓨전에서는 MIP 널프 360이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이게 널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민널프가 널프에서 약점을 또 개선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민널프 360은 민널프이 또 약점을 개선한 타임라인이 됩니다. 일단 널프와 민널프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널프에서는 이렇게 레이를 써가지고 샘플링을 할 때 일직선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반면에 민널프에서는 이게 원축골로 원뿔 모양으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이 각각 구간에서 가우시안, 멀티베리 가우시안 형태로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약간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면은 3D 이미지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에다가 스파스하게 샘플링을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인포메이션은 로스가 되면서 이렇게 컬러가 툭툭 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에 가우시안을 미리 추가한 다음에 샘플링을 하면은 훨씬 스무드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랑 비슷하게 널프에서도 일직선상으로 가게 되면은 특히 멀리 있다거나 한
그런 샘플링된 포인트에서는 그게 그 구간에서의 굉장히 스팔스한, 굉장히 로컬한 구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렇게 영역별로 샘플링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밈넓은 360에서는 unbounded scene, 이렇게 카메라가 360도를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 백그라운드가 unbound 되어 있는 거죠. 이 공간이. 이러한 예시에서 뭘 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게 밈넓 360인데, 사실 제가 정리를 좀 했었는데 이게 좀 무의미하게 길다고 느껴져서 줄여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언바운디드 씬에서 노이즈라던가 중간에 플로팅하는 덴서티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멀리, 이제 거의 인피니스 가깝게 멀리 있다라고 샘플링되는 그런 백그라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핸들링 할수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밈넓 360을 사용을 했는데, 사실 이 그림을 살펴보면은 보통 우리가 아는 널프랑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제가 간단히 가져왔는데, 널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는 게 컬러랑 오큐펀시 혹은 덴서티를 예측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컬러를 직접 예측하는 게 아니라 알비도랑 덴서티를 예측을 해서 이걸 토대로 컬러를 다시 그 구하는 과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추가된 거는 디퓨즈 리플렉션을 어느 정도 모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아이디어란 디퓨전 리플렉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람버시안 리플렉션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어떤 레이 라이트가, 포인트 라이트가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뻗어나가는 리플렉션이 디퓨즈 리플렉션입니다. 근데 이런 리플렉션이 있을 때 이 라이트랑 그 서피스 노멀의 각도가 이제 유의미한 정보가 되는데, 이런 코사인 그 내점 연산에 의해 가지고 그 리플렉션 되는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노멀 벡터가 있고 어떤 포인트 라이트의 3D 코어디넷이 있으면은 요 지점과 지점 사이 벡터가 이제 L-U가 될 텐데, 요거랑 이 N 벡터의 내적으로 이 레디언스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살려고 하는 거는, 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우리가 흔히 매트하다고 얘기하는 재질을 렌더링, 그 모델링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그래픽스에서의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것과 유사하게 사용을 합니다. 덴서티에서부터 노말을 구합니다. 노말을 구하고 그 노말에다가 이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이제 동일한 식이 되는데요. 이 식에 의해서 디퓨즈 레디언스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타 컬러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면서 그것과 알비도의 값으로 컬러가 결정이 됩니다. 최초. 아, 근데 이게 저도 사실 처음에 약간 질문 의아 뭐예요? 질문 읽어드리면은, 아, 질문이 안 보이는구나. 질문은 언바운디드 씬이라고 했는데 보여준 예시가 바운디드 씬 같다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이그 밈넓 360에 대한 저자들 발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걸 언바운디드 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360도 돌아가는 그런 씬을. 그래서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김성희 질문은, 이 논문에서 드림 퓨전에서 결과들이 뭔가 바운디드 씬 같은데 굳이 언바운디드 씬인 밈넓 360을 사용한 이유가 있냐인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래서인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이 드림 퓨전 같은 경우에 바운디드 씬이 맞거든요. 근데 이 밈넓 360도 언바운디드 씬을 바운디드 씬으로 만드는 형태로 모델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운디드 씬 무사하는데도 문제가 없기는 하고요, 사실. 그래서 윈도우즈 3060 자체가 언바운디드 씬은 그냥 바운디드 씬에 가두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 모델링으로 이러한 씬들을 모델링한 것 같고요. 사실 논문에서는 윈도우즈 3060을 특별히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쓰진 않았었습니다. 그런 모티베이션을 정확히 쓰진 않았고, 단지 이제 윈돌프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얘기할 때는 이제 단순하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티엘리어싱이나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했다, 그렇게만 언급을 했었습니다. 궁금한 게, 네. 바운디드 씬일 때 윈돌프를 사용한 것과 윈돌프 360을 사용한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차이에 대해서는 이제 실험은 딱히 없었고,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언바운디드 씬에 특화된 거기는 하지만 아마 일반적으로 성능이 오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윈돌프 360이 그 트레이닝 이피션시가 좀 올랐어요, 윈돌프보다. 그래서 제너럴하게도 성능이 올라서 사용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쉐이딩을 하게 되면은 그 우리가 이제 렌더링을 할수 있게 되고, 이 디퍼런셜한 렌더링된 이미지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테이블 디퓨전 혹은 뭐 이마젠으로부터 SDS 로스를 통해서 그 그레디언트가 전파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파이프라인은 디퍼런셜하기 때문에 널프 모델에까지 옵티마이즈가 되는 겁니다. 지금 네, 계속. 아, 죄송합니다.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떤 3D 코어딘에 U가 주어졌을 때, 그 U, 그러니까 샘플링된 3D 코어딘의 지점에 대해서, 그 널프 MLP에서는 그 지점에 대한 덴서티와 알비도를 내뱉고, 그리고 요거를 토대로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컬러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컬러들을 가지고 다시 볼륨 렌더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픽셀 컬러를 얻게 되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게 여기에서 구한 노말이 그 서피스 노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그 샘플링된 포인트들에 대한 노말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C를 모사하지만, 이거는 그 서피스의 컬러를 바로 예상한 게 아니라, 예상한 게 아니라 이제 3D 공간상의 컬러들을 다 예상을 해서, 그러면은 요 상태가 되면은 기존 널프의 아웃풋이랑 똑같은 상태니까 여기서 다시 볼륨 렌더링을 합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라이트는 랜덤으로 주는 건가요? 아, 라이트에 대해서도, 일단은 포인트 라이트가 들어가고, 네, 포인트 라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 디퓨즈 연산이 아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일단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그래서, 라이트 각도 같은 건다 랜덤 선정입니다. 아, 포인트 라이트 각도요? 디렉션. 네, 랜덤 샘플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랜덤 샘플링이 뭐 지금 트레이닝하면서 매번 랜덤 한 거예요? 아니면 한번딱 정해진 픽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계속 랜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랜덤하면 옵티마이즈 안 되는데 그러면 과연? 모르겠네요. 네. 그것도 중요한 팩트일 것 같은데. 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적혀있기는 매 이터레이션마다 카메라와 라이트를 샘플한 랜덤 샘플한테 적혀있는데. 그러면은 디퓨전 되게 불안할 것 같은데. 그럼 그래야 서피스 노멀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카메라 포지션 근처에서만 샘플링 하도록 한것 같아요. 라이트 위치 가운데다고? 네, 카메라 센터랑 카메라 포지션에 센터된 디스트리뷰션으로 카메라랑 거의 같은 비슷한 각도로 계속 들어가게 만드는 그냥 왜 그래요? 반대에 있으면은 역광 그러면 거의 검은색으로 한 겁니다. 반대로 되면 중각이 나오는데 중각이 나오면은 그 노말 저 이동 플러스가 분수가 나오게 되고 아. 맥스에 걸릴 틀리핑 하면 쉐도우가 돼서 0인데 흥이 아니라 생각을 좀 네. 그래서 다가가려고 좀 네. 이해됐어요? 네. 네. 그래서 라이팅 디렉션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랜덤이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아. 셀프 섀도우 야, 안 좋은 네. 섀도우가 쉐이딩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이더레이션. 네. 네, 그 저기 지금 녹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크 얘기하는 거 하나도 안 될 텐데 그럼 질문을 저쪽에 중요하고 막 이런 것까지 해서 한 번 더 리피스 해주고서는 그다음에 답이 뭔지 정리를 깨끗하게 해주고서 넘어가고 싶어요. 아, 그 계속 지금 제가 얘기를 다시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질문이 있었던 거는 그래서 포인트 라이트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포인트 라이트가 랜덤 샘플링이 되면은 만약에 이제 카메라랑 반대 방향이라던가 그런 디렉션이 되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러한 컬러 연산을 할 때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맥스 클리핑이 걸리는데 이러면은 섀도우랑 같은 게 되니까 이제 유의미한 정보가 안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카메라 근처에서 라이트가 존재하도록 바운드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더 있는데, 네. 넬프가 렌더링할 때, 넬프가 렌더링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쟤는 이미지를 만들고 걔를 디퓨전을 태우는 거기 때문에 모든 픽셀을 다 렌더링을 이렇게 레이캐스팅을 다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작게 렌더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네네. 근데 그러고 나서 스테이블 드림 디퓨전 들어갈 때는 업샘플해서 쓰잖아요. 네. 로우 레졸루션인 걸 업샘플해서 쓰면은 디그레이션 같은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를 들어 시간은 많이 걸리더라도 512x512로 렌더링을 해서 네. 디퓨전을 태우는 거랑 네. 64x64 업샘플해서 태우는 거랑 성능 비교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어. 근데 혹시 그런 업샘플 내용은 서플리멘터리 있었던 건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뭔가 업샘플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64와 64짜리 디퓨전 모델에 태우는 걸로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아, 네. 이게 뭐 실제 이 논문이랑 구현은 다를 수도 있는데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아. 64를 512로 업샘플 했었어요. 근데 그게 혹시 뭐 이 논문에서는 그 64짜리 디퓨전일 네. 수도 있긴 한데 정확히 제가 이미지 모델을 잘 몰라서 아, 네, 여기에서는 제 기억엔 64x64이긴 한데 그래서 뭔가 업샘플을 한다던가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512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어블레이션은 제가 확인을 못했었고요. 근데 단지 매직 3D에서는 비슷한 어블레이션 실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직 3D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널프를 코어스한 3D로 얻는데 널프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파인 디테일을 메쉬 단에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방식이 유효한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파인 디테일한 널프를 사용하면 안 되나 이런 실험들을 했었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보다 폴스 파인이 더 좋다라는 그런 퀄리티티브 결과는 보였었습니다.
지금 최저도 중성형에 올려준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보니까 네. 이매진 모델은 64와 64짜리 디퓨전 모델인가 보네요. 아, 저희 설계 자체가. 그래서 업샘플은 여기서는 이 논문 구현에서는 아마 안 한 것 같고 테이블 디퓨전에서만 업샘플을 썼어요. 테이블 디퓨전 512 트레이닝에서. 네, 그러면은 저희 네.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공개된 그 언어피셜 코드들은 64가 64로 만들고서 512로 어셈플링해서 하는 거가 컴퓨테이셔널 이피션스 말고 어떤 베네핏이 있을까요? 512가 512짜리 작업면을 바로 쓰는 게 더 퀄리티적으로는 낫지 않나?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비교를 안 해보고 언어피셜 코드를 만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피셜스 때문일까? 그럴까요? 하이 퀄리티가 바로 나오지 않을까? 근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사실 매직 3D 어블레이션에서 실험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바로 512에 대해서 태우는 게. 근데 그렇게 결과를 했을 때 efficiency에 대한 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당연히 안 좋을 건데요. 근데 퀄리티에서도 그 콜스 파인으로 갔을 때보다 안 좋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64가 64보다는 레졸루션이 높으니까 퀄리티가 높아 보일 거는 같은데 근데 이제 네, 매직 3D 같은 방식보다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64와 64에서 오래 시위로 어셈플링하는 언오피셜 방법이 의외로 뭔가 그레디언트를 디노이징 하거나 뭔가 조금 그레디언트 퀄리티 자체를 IBM 어셈플링을 백워드로 가는 게 조금 필터링 해주는 이펙트가 있었더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볼 수 있을까요? 작업면을 네. 다시 줄일 때에 아마 비슷하게 바이니 업샘플링과 반대의 노 프리퀀시 필터링이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작업면을 줄이면서 아마 디노이징 같은 게 비슷하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권명기학생 그 바이니어 업샘플링을 백워드로 해도 바이니어 업샘플링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퍼레이션은?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바이니어 업샘플링 들어가는 바이니어 업샘플링 레이어가 있는데 그거 백워드 백프로퍼게이션 하면 잡고비하니 바이니어가 봐도 되나요? 제가 그 부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와핑할 때 이게 백워드 어떻게 되는지 나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저도 그냥 백워드 잘 되길래 했거든요. 네. 네. 아마 백워드 하더라도 그러니까 A가 업샘플링인데 A의 그 row가 그 바이리니어 커널이면은 J의 자코비안의 엣조인트 매트릭스니까 트랜스포즈가 돼서 아마 똑같이 로페스 필터가 될걸요. 네. 그래서 다운샘플링 오퍼레이션, 바이리니어 다운샘플링 오퍼레이션 되게 비슷하게 에버리징 오퍼레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 로우당 픽셀 근처에서 1, 2, 1, 아, 1, 바이리니어니까 1, 1, 1 이런 식으로 1, 1일 거 아니야. 1, 1, 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그 엣조인트 들어가니까 그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네. 바이니어 다운샘플링 그래서 그게 로우패스 필터링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작업위안에 로우패스 필터링 한번 붙여서 디노이징 넣어 볼 수 있어 스페셜. 디퓨전 512더라도 오히려 저런 식으로 조금 다운샘플링, 업샘플링에서 넣는 게 레귤레이션 이펙트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그러면 아, 잠깐만 그 모델 설명 안 하지 않았어요? 판단하고 아니 잠시 아까 그 네 노멀 벡터하고 막 그거 맥스 취하고 막 이런 거 아, 이 파트 아까 좀 빠르게 넘어와서 그랬던 것 같은데 요 노멀 같은 경우에는 density에 대해서 그 미분한 값을 가지고 만들게 되어 있고 이러한 여기에서 이제 노멀과 이 L-U 그리고 여기에 절대값으로 나눈 값 이렇게 내정 연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디퓨전 그 아이디얼 디퓨전 상황에서 레디언스를 계산할 때의 식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랑 또 노멀 벡터가 이제 비슷하게 얼라인이 될수록 더 많은 빛이 리플렉트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누가 뭐예요? 아, 3D 포인트. 아, 네. U는 네, 여기 서피스의 3D 포인트이고 네, L은 카메라 위치입니다. 아, 그 라이트 위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노멀라이즈 된 벡터 두 개의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맥스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 클리핑 걸어주는 역할로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L, 로우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의 컬러입니다. 포인트 라이트의 컬러이고 그다음에 이 LA는 앰비언트 라이트의 컬러입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라이트 컬러에 의한 리플렉턴스가 제로가 되더라도 완전히 어둡게 되지는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매테리얼의 알비도가 곱해져서 컬러가 결정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결정된 컬러를 가지고 다시 볼륨 렌더링을 해서 이 픽셀의 컬러가 계산이 됩니다. 사실 실험은 많이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네, 드림필드랑 비교했을 때 더 낫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낫다라는 주장인데 사실 드림필드 망가진 결과랑 비교해서 그래 보이는데 이게 레졸루션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않고 약간 이미지너리하다 보니까 뭐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결과가 있었고 그 뒤에 논문이 하나 더 있어서 이제 실험은 더 얘기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실험이 네 저 리플렉션 드림퓨전하고 드림퓨전하고 결과가 다르잖아요. 근데 눈에 보기에 드림퓨전이 좀 어떤 측면에서 좋아 보이잖아요. 네 정갈해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드림퓨전은 조금 구조가 랜덤 구조처럼 보이고 아비트로 복잡하고 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정리를 해줘야 아, 이 두 개의 차이는 이제 드림필저와 드림퓨전의 기본적인 차이가 배터리 꺼졌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텍스트 투 이미지를 연결하는 그 프라이어를 뭘 썼느냐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클립에서 보면은 클립을 사용해서 뭔가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하거나 디코딩을 했을 때 보면은 뭔가 텍스트가 그대로 남아있다든지 이미지에 아니면 뭔가 뒤섞여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믹싱되는 효과가 많이 관찰이 됐었는데 그런 것이 3D 구조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면에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디퓨전 혹은 이마젠의 결과에 이제 기대고 있는 건데 디펜던시가 있어서 네 그러한 네 그 텍스트 이미지 프라이어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그걸 차이인 것 같긴 한데 조금 프리미티브하게 다르는 네 그래도 제 퀄리티 차이 네
그래서 드림필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그런 이미지 인코더 그 다음에 텍스트 인코더를 통과했을 때 인베딩 상에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가지고 가까워지도록 하는 로스를 사용하는데요. 결국에 그거는 레이턴트 상에서 인베딩 상에서 가까워지도록 하는 거고 반면에 드림퓨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로컬에서의 그 비전 정보가 그대로 그레디언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그런 구조가 잡힌 상태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배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김준성 학생이 한 질문은 드림필즈에서는 배경에 랜덤을 줘가지고 어그멘테이션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냐는 게 질문인데요. 드림퓨전 같은 경우에는 배경도 같이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배경에 대한 것도 예측을 해서 그 네, 비슷하게 렌더링을 해가지고 배경을 잡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질문 주신 거는 결국에는 드림퓨전이 드림필즈에 비해서 잘 되는 게 SDS 로스 때문인 것 같은데 SDS 로스가 정확히 어떻게 널프에 좋은 이점을 가져다 주는지 정리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은 큰 그림 있는 곳으로 갈게요. 그림이 다 가려져 있네요. 여기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클립 로스를 먼저 보면은 클립에서는 이렇게 시밀러리티가 있고 그럼 인베딩에서 가까워지겠지만 결국 그게 유도하는 바가 이미지 그 이미지가 그대로 인터프리테이션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인베딩 상에서만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까워진다라고 해서 반드시 비슷한 컨텐츠와 스트럭처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설틴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에 SDS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디퓨전의 프리딕션에서부터 오는 그레디언트인데 이 그레디언트는 결국에 이 렌더링된 이미지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로컬 정보들을 다 담고 있는 거고 이게 렌더링된 이미지에 이 디퍼런셔블한 파이프라인으로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디테일과 그다음에 스트럭처가 잡힌 상태로 로스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네. 이제 유넷은 스트럭처 프리저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컬리티가 로컬리티로 계속 유지가 되고 네. 이미지 구조가 들어가면 이미지 구조가 비슷하게 나오게끔 하는 게 있는데 클립은 이게 엔코더 구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정보를 스페셜 정보를 없애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스페셜 정보를 인베딩 벡터, 글로벌 인베딩 하나가 있는데 그 글로벌 인베딩 벡터로 똑같이 맵핑되는 애가 되게 많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네. 애는 어드버서리 패턴 같은 게 포함입니다. 그래서 인풋에서 어드버서리 노이즈 같은 게 들어가 있어도 이게 만약에 그 인베딩을 잘 표현하면 그걸로 먼저 만족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글로벌 정보 하나만 쓴다는 것 자체에서 정보 중간에 인포메이션 러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네. 네, 그걸 똑같이 만족시키는 인베이딩 벡터를 똑같이 만족시키는 그런 형태의 인풋은 이게 좀 구조 자체가 완전히 랜덤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원래 세 모양이 머리가 하나일 수도 있는 거고 머리가 둘이어도 똑같은 인베이딩 벡터를 통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네. 스페셜 정보 러스트하는 것 자체가 좀 클립에서의 그레디언트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 같다.
근데 또 약간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클립하고 비교하고 약간 가르치는 지금 디퓨전 디퓨전트의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김준성 학생한테 아까 답변드렸던 것처럼 백그라운드 컬러 프리딕션한 MLP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널프 360 같은 경우는 보니까 민널프 360이 언바운디드를 핸들링하려고 제안이 된 게 맞는데 네. 근데 이제 언바운디드가 보통은 널프 원래 오리지널 논문 보면은 언바운디드 씬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씬을 계속 백그라운드로 접촉하는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언바운드가 정말 언리미티드 약간 이 의미가 아닐 때가 좀 있어서 아, 그리고 네. 이제 보통 널프에서는 그 눈앞에서 이렇게 통감이 이렇게 불려가면서 바로 앞에서 오컬하게 찍는 것도 있는데 이게 바운디드 씬으로 이렇게 별로 그냥 다시 다 바운드 네. 네. 그래서 일단 360도 돌아간다는 보통 조금 어마어마한 이걸 쓰는 것 같아요. 널프 360 논문은 민널프의 약간 익스텐션 버전이라서 어마운드 쪽을 메인으로 태클을 하긴 했지만 거기에 뭐 레귤라이제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트릭들이 널프 자체의 퍼포먼스를 이끌고 시키는 테크닉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최신 버전 플러스 저 360도 다 커버해야 되니까 민널프 360이 제일 팍팍해서 쓴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그 민널프 360 같은 경우에 언바운디드 씬을 태클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언바운디드 씬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널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작은 구간에서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뷰 그 노블 뷰를 신세시스 하는데 이런 걸 바운디드라고 봤을 때 360도가 돌아가면서 이제 반대편의 배경을 다 렌더링하는 이런 걸 언바운디드 씬으로 본다라고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민널프 360이 사용된 이유는 민널프의 인핸스 버전이기 때문에 널프 자체의 성능도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통해서 향상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360도의 그 언바운디드 씬에 대해서도 다루게 되는데 이게 지금 태클하고 있는 상황 비슷하기 때문에 사용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드림필드에서는 밈널프의 그 엔코딩하는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밈널프를 써도 뭔가 비슷하게 학습이 가능하긴 할 것 같습니다. 이미지는 같은 것도 이미지는 같은 경우 클립을 아예 안 씁니다. 클립요? 사실 이미지는 잘 몰라가지고 근데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학습 단계에서 넘어왔네. 네,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학습 단계에서 컨디셔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클립 텍스트 엔코더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예 사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디퓨전 모델에 추가 파인 튜닝 없이 사용할 가이드를 줄 수 있게 하는 것도 많이 제안이 되고 있는데 뭐 유니버셜 디퓨전 가이던스 이런 논문을 보면은 저희가 그냥 클립 이미지 인코더를 써서도 컨디셔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이 텍스트 이미지 디퓨전 모델이 그런 뭔가 풍부한 인포메이션을 널프랑 잘 연결시킨 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SDS 로스를 제안했고 이 SDS 로스가 우선은 아까 자코비언 텀을 날리면서 이피션트 비교적 이피션트 하기 때문에 이 웍이 약간 피저블 해질 수 있도록 이 테스크가 피저블 해질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는데 어떤 디테일이나
이 태스크를 하면서 사용되는 레귤라이제이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드림 퓨전 이외에 드림 퓨전을 사용하거나 약간 비슷하게 태클하는 리서치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아마 이런 데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네. SDS보스가 스코어 디스플레이션 샘플링. 네. 스코어 디스플레이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이미지 중에 있는 디스플레이션 모델, 스코어 베이스 모델하고 네네. 샘플링을 하면서 아, 샘플링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디퓨전이라고 하면은 이미지 단에서 노이즈를 샘플링하고 그거를 디노이징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사실 여기에서 제시했던 관점은 이미지가 아니라 뭐 레이턴트나 아, 그렇죠. 이미지 상에서의 노이즈가 아니라 그 레이턴트 맞나? 잠시만요. 아, 그렇죠, 그렇죠. 레이턴트가 아니라 픽셀 스페이스 상에서 그러면은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학습하고 싶은 게 지금은 픽셀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이 아니라 정확히는 그 픽셀을 만드는 제너레이터의 파라미터를 결국에는 학습을 시키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해서 노이즈 샘플링과는 다르게 파라미터에 대한 그쵸, 그 파라미터를 학습하기 위한 스코어에 대한 샘플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하던 얘기를 이제 마저 하면은 사실은 제가 그 관점을 그대로 소개 안 드린 게 저는 별로 맞는 말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드렸었거든요.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샘플한다라고 볼 수 있나 싶어가지고 그냥 그 관점을 얘기를 안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런 관점에서는 이 후속 논문들에서 전혀 언급을 안 해요. 그냥 SDS 로스를 사용해서 디퓨전 모델의 뭐 정보를 주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고 김준성 학생 질문은 아 density gradient 어떻게 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레디언트를 구한다라고만 알고 있고 네.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또 레퍼런스 참조한 게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리미테이션도 이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게 결국엔 임플리시트한 널프 리프레젠테이션이고 익스플리시트한 메시가 안 나온다는 게 리미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칭 큐브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해서 3D 메시를 얻을 수는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그냥 3D 메시를 바로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에 대비해서 퀄리티가 좋지 않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렌더링 되는 이미지 혹은 사용하는 그 디퓨전 모델의 레졸루션 자체가 64x64로 로우 레졸루션에 갇혀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드도 이렇게 64x64로 로우 레졸루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90분 정도가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들고 왔나? 저는 돌려본 적은 없어가지고 네. 혹시 돌려보신 분 있나? 아, 끝까지는. 네. 저도 세니티만 체크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약간 처음 가정하는 게 렌더링된 이미지 그럴 때 스크 넓어지기 시작하는 그건 이해가 됐는데 렌더링이 처음부터 되지 않죠? 네. 그때는 어떻게? 아, 그래서 그 초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게 잘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뭔가 그냥 완전히 무너진 형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비슷한 논문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디 사용된 레귤라이제이션인지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 렌더링을 할 때 가운데 이제 360도를 도니까 그 가운데 오브젝트의 센터에 해당하는 부분에 덴서티가 많이 존재할 수 있게끔 하는 레귤라이제이션이 일반적으로 걸리는 걸로 기억하고요. 일단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뷰에 대한 디펜던시를 줍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서 텍스트를 줄 때, 여기서 이런 텍스트를 줄 때 여기에 뭐 프론트 뷰라던가 사이드 뷰라던가 백 뷰라던가 이러한 그러한 뷰 디펜던시를 걸어주고, 네네, 걸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카메라 포즈 샘플링을 하면은 그 각도에 따라서 어느 리전에 있으면은 이거는 프론트 뷰야, 뭐 반대편에 있으면 백뷰야, 이런 식으로 디펜던시를 걸어줘가지고, 뭐 완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서로 다른 뷰에서의 시그널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그렇게, 그러니까 디폴트는 사용을 안 해도 학습이 되기는 한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디펜던시를 주면은 뭔가 학습이 잘 이상하게 되는 경우를 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뭐 흔히 얘기하는 얼굴이 양쪽으로 있다던가, 그러니까 네, 사람 얼굴이 양쪽으로 막 바라보고 있다던가, 이런 이상한 케이스를 막는 데는 유효하다라고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리미테이션 소개해드렸었고, 그 리미테이션들의 이제 직접적으로 태클을 한 게 매직 3D였었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매직 3D는 calls to find으로 문제를 풀었는데요. calls 단에서는 널프로 이제 렌더링을 콜스하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DMTAT을 사용해서 메시, 이제 익스플리시트한 메시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옮긴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그 스테이블 디퓨전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널프 단이 64x64짜리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메시로 갔을 때가 아마 512x512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크니스들을 이제 요 방식을 가지고 다 조금씩 해결이 됐었습니다. 뭐 퀄리티가 이제 메시가 없거나 혹은 메시로 익스트랙션을 해도 퀄리티가 낮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아예 그 트레이닝 단계에 메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메시에서 파인 튜닝이 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렌더링 된 최종 이미지가 로우 레졸루션이다라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파인 단 에서는 그 메쉬를 렌더링하는 게 볼륨 렌더링보다는 훨씬 이피션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메쉬 단에서 좀 고화질로 하이 레졸루션으로 렌더링해서 네, 그 SDS 로스를 통해 학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파인 단에서의 과정이 이피션트하기 때문에 이 포스트 파인 과정을 했을 때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